전세계에 걸친 어두움이 가고 힘찬 자유와 해방의 종이 울려 퍼지던 감격의 그날 8월 15일 그 15돌이 되는 올해의 광복절은 제2공화국 탄생의 기쁨과 더불어 맞이하는 민족의 경축일이었습니다. 이날 서울운동장에서는 승대한 광복 15주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측에 나온 윤보선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맞는 8.15 기념식에서 내가 만장하신 내외의 위분 그러고 애국동포 앞에서 서슴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강하는 길만이 살아나갈 길이요 공산 주의를 막아내는 길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조한 외교사절 단장 왕동훈 씨의 축사가 있었고 우렁찬 만세 소리는 제2공화국이 처음 맞이하는 8.15의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쁨을 상기하며 이제 줄기찬 민주주의의 소생을 구가하는 온 계례들은 거리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날을 경축했습니다. 서울 시내 장경원에서는 흥겨운 노래와 춤의 잔치도 베풀어지고 침략과 독재는 물러가고 밝은 새나라 건설을 노력한 여러 가지 경축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과도정부의 허 국무총리는 경복궁에서 광복절 축하 파티를 열고 주한 외교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날 밤 덕수궁에서는 경축 음악회가 벌려 성황을 이루고 광복 15주년의 뜻깊은 밤은 온 계례들의 다채로운 꿈을 안고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